네, 지금부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란 주제로 기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성기영이고요. 강연에 앞서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박길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괜찮으신가요? 예. 자, 박길성 교수님께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미국 유타주립대 겸임교수, 세계한류학회 회장, 정보문화포럼 의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IMF 10년 한국사회 다시 보다,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그리고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는 박길성입니다. 먼저 제5회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에 깊은 경의와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 또 한국 문화의 홍보 전파의 일선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조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정도 같이 나눌 얘기는 한국사회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큰 제목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열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오늘 전체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크게 한 세 가지로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한국 사회, 굉장히 다양한 측면과 다층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매우 간단하게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번 조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강점과 단점, 약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꿈과 어떤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번 좀 성찰적으로 좀 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의 대명사는 아마도 한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과제 또 필요하다 그런다면 당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한번 한 시간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큰 테마는 오늘의 한국사에 대한 어떤 종합적 진단, 두 번째는 한류에 대한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시대사적 의미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국사에 대한 평가에 관한 간단한 두 가지 인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비평평론가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학자인 합니다. 기소르망이 얼마 전에 한국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많은 인용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해 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품의 의미는 아마도 중후장대한 기간산업의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이태리나 어떤 다른 나라들이 다소 조금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해 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과 한국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근자에 들어서 한국 기업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고노현 부회장이 공개적인 석장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번 인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구 5천만 명으로 이렇게 많은 산업을 캐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예컨대 전자, 반도체, 자동차, 건설, 철강, 석유화학, IT 이런 분야를 인구 5천만 명의 규모로 이렇게 동시에 캐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한국사를 이해하는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다면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성찰적으로 한번 좀 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7대 강국 대 갈등 지수 1위 국가. 작년 기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이 이른바 2050 클럽이라는 데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클럽은 가입 조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의 의미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50의 의미는 인구 5천만 명의 규모. 대체적으로 강대국이 어떤 나라에 있는가를 규정하는 조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르다시피 조셉 나이 주니어의 말에 의하면 하드파워도 있고 소프트파워도 있고, 하드파워라 그러면은 인구, 국토의 크기, 아니면 군사력, 경제력 이런 부분일 거고, 소프트파워는 연성권력이라 그런다면은 문화력, 외교력,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 외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지만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보다는 조금 어떤 나라가 좀 큰 이미지를 갖고 있기 위해서 제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본다면 한 1인당 국민소득 한 2만 불 정도쯤 돼야지 이른바 국가적 조건을 갖췄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구 한 100만이나 200만을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7, 8만 불 됐다 그랬을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아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나라의 국가 인구 규모가 한 5천만 명, 그래서 이게 20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2050이라는 큰 도약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여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만히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의 다른 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대체로 인구가 많거나 그랬을 경우 국민소득이 좀 적을 거고요. 국민소득이 높지만 인구 5천만 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얘기 말씀드린 한국을 포함한 일곱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갈등지수 1위 국가도 우리한테는 그리 녹록치 않은 주제입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세리가 각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각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학술적으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한국 사회가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매저가 됐습니다. 지금 보는 세계 7대 강국 중에서는 갈등 지수 1위 국가이고요. 이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은 만약 한국의 갈등 지수를 OECD 평균 지수로 낮춘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높이가 있는데 평균으로 낮춘다 그런다면은 1인당 GDP가 약 27% 증가할 것이다.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한 5천 달러가 증가한다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이 그리 가볍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7대 강국에 또 이 작은 인구를 가지고 5천만은 전 세계 인구의 0.7%에 대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소국입니다. 0.7%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산업을 캐리하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갈등 지수도 있다. 자, 두 번째 한국 사회를 보는 성찰적도 하나의 집단, 저는 넘치는 민주, 부족한 공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의 민주공화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덕목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는 상당 부분 달성을 하고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민주라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나 인권에 대한 강한 주장들, 그러기 위해서 조직화를 한다거나 형적 절차를 만든다거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화에 관한 부분은 이를테면 배려, 우애, 책임,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런저런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는 넘치는 민주 못지않게
넘치는 공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다. 다시 말씀하면 이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그 다음에 작은 기업에 대한 우애와 배려와 책임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릴 때 세계 7대 강국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이런 국가를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 발전 대 국민 행복. 과거에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은 주로 국가가 단위가 됐습니다. 국가, 네이션이 동원의 단위가 됐고요. 그래서 국가가 곧 사회였고 사회가 곧 나였고 나가 곧 우리의 직장이었고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과거 한 40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해온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가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전이었고요. 그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발전을 가지고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설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도 이 행복을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거 박근혜 정부만의 키워드는 아니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이 국가보다는 국민의 발전보다는 행복에,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질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안전이라든가 행복이 전제되지 않는 국가 발전은 무의미하다라는, 이게 시대도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국가 발전의 한 축과 국민 행복이라는 또 다른 한 축을 가지고 상당히 스트러글하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발전이 지나온 여러 가지 어떤 관성들, 경로우전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국민 행복이라는 또 다른 경로우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좀 잘 섞어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점 세속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2만 달러의 사회 발전대 4만 달러의 사회 발전.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2만 달러에 한번 꼭지를 한번 찍었고요. 그다음부터 2만 달러로부터 크게 도약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외 경제 사전이 나쁘다는 이유도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발전했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압축 성장이었고요. 또 때로는 정경 유착을 받아들여주기도 했었고 때로는 앞서 얘기하는 배려나 책임에 대해서도 무관심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는 4만 불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사회를 만들었던 큰 인재들이라면 우리의 외국적 인재였다면 저는 앞으로 4만 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탤런트를 가진 글로벌 인재를 우리가 같이 일하지 않고서는 4만 달러 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한국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시대에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있다. 왜냐? 7대 강국 못지않은 갈등지수 이라는 부분, 넘치는 민주와 함께 가야 될 넘치는 공화에 관한 부분들, 국가 발전과 함께 가야 되는 국민 행복에 관한 부분들, 2만 달러의 사회 발전의 유지성을 견지하면서 또 다른 4만 달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일종의 이중성의 딜레마, 한쪽을 갖고 있어야 될 우리의 경로우전, 다른 한쪽을 가야 될 어떤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 관한 부분으로 살짝 턴을 바꿔서 한류에 관한 부분을 들어간 중간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는가? What does come to mind when you think of Korea? 라고 물었을 때 외국인들의 보낸 반응은 작년 2012년 매일경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문광부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사단법입니다. 두 기관에서 세계 9나라 3,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저는 80년대 미국 유학을 했었는데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미국 유학을 할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분단국가 이미지였습니다. 한국 전쟁 아니면은 김일성, TMZ 이런 정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약간의 인식이 지나고요. 언젠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상품이나 한국의 제품에 대한 이해가 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이태리를 갔다가 어제 그저 밤에 들어왔는데요. 정말 너무 놀라운 경험을, 제가 외국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그냥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조그마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 있는 카운터에
아주 젊은 아가씨가 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갔더니만 어둡지 않은 한국말을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을 읽고 드라마를 읽고 뭐 이런 얘기들은 최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하거나 외국을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한국, 외국인에게 한국인은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가 봤더니만 드라마를 먼저 하는 게 약 한 18%, 그 다음에 K-POP, 한식, 북한, 그 다음에 전자제품, 한국 전쟁, 또 영화, 자동차, IT 게임, 또 올림픽 월드컵,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저 분포를 한번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함께 된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단국으로서의 한국, Korea as a divided nation입니다. 보다시피 북한의 이미지, 한국 전쟁 이미지 약 한 14%, 10명 중 한 1.5명 정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여전히 분단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경제국으로서의 한국. 보다시피 전자제품, 자동차, 경제성장, IT로서 한국을 인식하는 방식. 25%입니다. 10명 중에 약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한국을 경제국으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나오는 부분들, 드라마, 케이팝, 한식, 중, 영화 이런 부분들이 약 한 55% 됩니다. 미안합니다. 58%, 57.6% 제가 계산해보니까 58%인데 이른바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약 6명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문화국으로서, 문화로 다듬어진 사회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국으로서 인식이나 경제대국의 인식보다는 하나 더 앞서가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결국 세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기반을 이 시점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평이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지난 5월 달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중동의 학자들이 한국의 문화, 한류에 관한 세미나를 이틀 동안 했었습니다. 터키 학자도 있었고, 이란 학자도 있었고, 외국에 있는 중동 학자들이 모여갖고 이틀 동안,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관한 세미나는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주로 분단국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주로 정치 외교에 관한 부분들. 또 하나에 들어간다면 경제발전에 관한 얘기 조금.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의 한류를 가지고 이틀 동안 히브리 유니버시티 오브 제루살렘에서 중동학자들이 했습니다. 제가 간 김에 마침 또 한류에 관한 관심도 좀 있고 해서 이 찍은 사진은 팔레스타인의 여학생입니다. 자,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을 텐데 제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 위에다가 영어로 한마디 쓰고 우리말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하나 썼습니다.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이런 용어들을 쭉 씁니다. 처음에는 좀 납득이 안 됐었는데요. 그리고 세종학당은 제가 좀 전에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아직 이스라엘에 세종학당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 제가 80년대 유학했던 경험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80년대 유학을 할 때는 일본의 시대였습니다. 재팬에서 넘버원, 70년대, 80년대가 아주 일본이 그냥 그야말로 그 상종가를 치던 겁니다. 당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미국 학생들이 시간 날 때마다 어학원에, 우리 말하면 이제 어학원이죠. 어학원에 가서 일본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봤더니만 거의 대부분의 이 미국 학생들이 일본어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아주 초급적인 생각이면 재팬에서 넘버원이니까 소니를 배워야 되고 일본에 뭐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본어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학생들은 왜 너 일본어 배우느냐 그랬더니만 대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때문에 했냐,
일본의 애니메, 망가를 직접 읽고 싶어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영어로 번역이 되어 온 망가는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망가를 보기 위해서, 애니메를 보기 위해 갖고 당시 일본의 J-POP이나 일본의 드라마는 별로 저기 미국 소개가 안 됐습니다. 그 망가를 보려고, 애니메를 보려고 자기가 일본어를 배운다는 얘기를 듣고 정식 그 당시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이건 너무 배부른 얘기 아니야? 아니면 문화가 뭔데? 근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일본을 우리보다 한 10년 아니면 20년 먼저 세계에다가 알린 일본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큰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요 이스라엘 학생 얘기는 이스라엘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긴 한 이스라엘 학생이 납니다만은 미안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 물어봤는데 한국의 드라마 K-POP을 우리말로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싶어서 저걸 배운다 그럽니다. 더다음 희망이 있다 그런다면 한국에 한번 좀 관광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팔레스타인 여학생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4년 전 노트를 찍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중동어와 한국어와 영어가 깨알같이 쓰는 틀린 문법도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 우리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한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류는 현상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K-POP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한식으로 등장했습니다만은 한류가 한국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겠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한국만큼 세계화를 맨데이토리로 생각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만큼 영어 공부해야 된다, 세계와 같이 소통해야 된다라는 걸 의무사항처럼 생각하는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명사가 세계화인데요. 그동안 우리의 세계화는 모방적 세계화, 적응적 세계화, 아니면 수동적 세계화였습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한테는 세계화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강압적이었고요.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방하고 적응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냐 했는데 이런 모방, 적응, 수동으로부터 이제는 창조적, 선도적, 능동적 세계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세계화가 중요한 까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과거에 2만 불에 왔던 우리의 패턴은 주로 캐치업이었습니다. 추격형이었습니다. 제가 고노현 부회장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고노현 부회장하고도 이 얘기를 했더니만 삼성에 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하겠다. 삼성은 그동안 임프루먼트는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놓으면은 밤새워서 여러 인력들을 모아갖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크리에이션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 그런다면 삼성전자의 책임자로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했던 일은 임프루먼트는 있었지만 크리에이션은 없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격은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탈추격 과정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삼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아니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그동안까지 주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제도, 때로는 유럽의 일부 제도 아니면 일본의 일부 제도를 모방하고 적응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지 이제는 창조하고 선도하고 능동적으로 가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창조적 코리아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 4만 달러가 우리의 큰 과제라고 그런다면 물론 세속적인 과제긴 합니다만 과제라 그런다면 이 성장 동력은 분명히 넓게 얘기하는 이 시대 문화 아이콘이라고 그러는 한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류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시대의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냉전 국가인 대한민국의 이 냉전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저는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 공통의 엔터테인먼트가 냉전을 풀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는 이 시대적 의미에서 한국 사회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 발전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그동안 한류와 관련된 해외 학자들의 글이나 보고서, 조사, 특히 제가 이번에 지난 5월달 예루살렘에 가서 발표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류의 서브스텐스는 이런 거였습니다. 잠깐 볼까요?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됐는데 대체 이런 아이템들이 그네들의 눈에 비친,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류의 서브스텐스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가족의 가치나 공동체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굉장히 재밌다. 또 철저한 국제화를 통해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참신하다. 특히 기존의 서구 중심 문화와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 예컨대 미드에서 볼 수 있는, 아니면 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폭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좀 거부하고 싶은 간의 부분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참신하다. 그리고 쿨하다.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적 조건인 싱잉이나 댄싱이나 아니면 비주얼에 있어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 Back to the Nature,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강조들 부분, 공동체인 강조들 부분, 무엇보다도 흥미,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마다 우리 지역은 공동체적인 모습, 우리에 관한 모습은 평화의 보는, 제가 평화를 강조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몇 번 합니다만,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이 동시에, 구역은 다릅니다만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은 애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도 부모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지 않은,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유태인과 팔레스타인들이 말을 섞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요.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 재밌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뭐가 내용이 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한류는 중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은 평화의 메시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 프레시나 아니면 쿨뿐만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가 이네들한테는 줄 수가 있겠다. 서로 다른 이 장벽을 건너 넘을 수 있는데 한류가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 것이라고 금과 옥조처럼 모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소개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특히 한류에 관한 1차 소개지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 중국, 대만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현지인 조사를 했더니만 5년 이내에 한류가 끝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한 10명 중에 8명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번 좀 우리가 좀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한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가 홍콩 영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홍콩 영화 봐라.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봤던 홍콩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갔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홍콩 영화하고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하고 다른 나라의 드라마, 아니면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교육이나 아니면은 한식,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그 아주 우수한 인문학도들이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요, 대학원에 문화 콘텐츠 대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는 SM 엔터테인먼트를 경제사회학집에서 어떻게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요새 가수들 노래 부르는 게 다 국내 가수들 작곡가들의 노래가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 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세계 탑 컴포저 한 300명 정도를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이 인프라가 그냥 한번 흥하고 끊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한국 뿌리를 찾을 수 없다, 꼭 한국적일 필요 없다,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K라는 이 한류가 한국적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 자체는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탤런트가 필요한 게 우리 사회의 지금 내부적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국 뿌리 찾을 수 없다, 한국 정체성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는 좀 뒤로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대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실도 없습니다. 결과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결실도 없는 이 명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는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소비층의 주류화. 알다시피 한류가 많이 나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소비의 주류층이 누구이냐를 보면 그렇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K-POP의 팬이나 아니면 K-드라마의 팬이나 아니면 한식의 팬이나 아니면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메인 스트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한류를 소비하는 층 아니면 한류를 즐기는 층에 주류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한류가 확산되는 데서 정부의 역할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는 후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여해서는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오늘도 우리 저 유진영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고 하셨습니다마는 유진영 장관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부가 후원만 해야 되지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양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후원은 그냥 뒤에서 후원이고 여러분들 민간 아니면 교육기관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모습들, 그게 독창성이고 다이나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 확산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역할 부분도 일정 부분 조율이나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과제는 한류가 이렇게 겨우, 즉 그야말로 겨우입니다. 겨우 한국을 이제 문화국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으로 왔을 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좀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반한류, 혐한류의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처음으로 수용을 했던 일본, 중국, 홍콩 이런 데서 반한류, 혐한류 무슨 사이트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정책인 쟁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한류와 혐한류의 실체가 뭐냐, 왜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 시대 우리한테 받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예컨대 세종학당이나 아니면 문광부에 대해서 조금 좀 전해주는 얘기가 한류를 지속 가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부분은 한류에 대한 창의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동안도 굉장히 창의적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입니다. K-POP이나 K-드라마는 놀라울 정도로 그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창의성 인덱스로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장르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을 격려하지만 인디밴드도, 인디도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에 관한 얘기들, 또 인문학과의 결합에 관한 부분들, 세계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문화나 어떤 뉴논 다 인문학과 깊은 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국이 70년대 이후부터 그 쓰러지고 있는 영국을 다시 만드는 큰 테마가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이라고 그래서 영국이 갖고 있는 문화를 바탕한 창조 산업을 11개를 설정을 해갖고 오늘의 영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문학과 결합이 됐을 때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상업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천박하다라고 천박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또 한번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평적 확산에서 수직적 확대도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컬처럴 지오그래피,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종종 K-POP과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얘기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가수들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 계약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종종 서구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세계 한류학회 회장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류를 학문적으로 정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류란 현상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류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뒤처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한류에 관한 부분은 조금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좀 낮게 본다거나 아니 이게 설마 그럴 것인가에 관한 부분의 태도가 여전히 견지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와의 소통에 있어서 한류가 담당한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이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한류를 학문적으로 좀 정립하고 이론적으로 좀 다림질을 할 필요, 이론적으로 좀 아이러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한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세계 한류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결성을 했고요.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문광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나갔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류를 하는 연구자들과 한류에 관한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학회를 만들겠다. 보통 어소시에이션 그러면은 학자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상이 먼저 나갔습니다. 케이팝이 먼저 나갔고 드라마가 먼저 나갔고 음식이 조금 뒤 나가고 패션이 좀 들어줄 거고 이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간 현상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세계 한류학회를 만들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한류를 통해서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가치나 경제 산출 부분들을 또 문화로 다듬어진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World Association for 한류 스터디즈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시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가입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이스라엘 간 것도 중동 지부에서 이 한류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조연설도 하고 논문도 하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장소에서도 한류에 관한 아니면 한국 문화에 관한 세미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어떤 형태든 간에 반응을 보이고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세계 한류학회를 문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지금 한 석 달 만에 이렇게 서울을 본부로 두고 여러 군데에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신 동네에 지부가 나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한 1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국이 아직 표시가 안 돼 있고 제가 이걸 보낼 때 또 멕시코도 세계 한류학회 지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데는 아르헨티나입니다. 혹시 여기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어디? 네, 저기 아르헨티나는 지금 아르헨티나 지부에 회원이 사이트를 오픈하자마자 한 800명이 지금 가입했습니다. 이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는 지역이 아르헨티나 지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일로 갔다 왔습니다만 아르헨티나 지부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번 격려차 아니면 세미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저기 아르헨티나 학당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중동의 지부에 있는 이스라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중남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함께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한국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한번 좀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한국 교육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미션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세계 한국 교육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핵심 가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융합의 가치인 것 같고요. 하나는 다양성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융합의 가치란 혹시 여기 또 다 이 문학 소년이나 소녀 시절을 겪었던 분일 것 같아서 모든 경계는 꽃이 핀다. 이거는 시인 한민복 시인의 시집 제목입니다. 이분이 쓴 시라는 꽃이라고 그러는 시를 보면 첫 줄이 모든 경계는 꽃이 핀답니다. 제가 이런저런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코테이션이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답니다. 융합의 가치입니다. 무엇이냐? 이분이 얘기하는 모든 경계는 상당히 서정적이라서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낮이 오는 그 시점에서 동이 트고 새로운 창조가 생기고요, 긴 겨울이 지나고 아주 따뜻한 봄이 오는 그 시점에서 꽃이 피고 뭐 이런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자연적인 서정적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키워드는, 이 시대의 키워드, 이 시대를 읽어내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동, 경계를 넘어선 월경, 개방, 소통, 혼합, 잡종, 유목, 통섭, 대문자 M, 모바일은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과거의 키워드는 정착이었고요, 경계 안에 있어야 됐고, 내 것이어야 됐고, 폐쇄였고, 혼합보다는 잡종보다는 순종,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걸 넘어서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동, 월경, 개방, 소통, 혼합, 잡종, 유목, 통섭,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융합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었을 것 같은데, 저도 학교 대학을 다닐 때 저 영감님이 맨날 하신 말씀입니다. 한우물을 팔아, 다른 물을 다른 데다가 견문 주지 말고 한우물을 팔아라는 얘기를 참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 학생들한테도 한우물을 파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뭐냐? 운물과 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아라. 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경쟁력이고 창의력이다. 그러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그 현장 자체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필 수 있는, 민족이 다른, 언어가 다른, 지역이 다른, 그 속에서 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가치는 다양성의 가치입니다. 더 이상 이단은 없습니다. 나는 다르다, 고로 나는 존재하다. 어뜻 뭐가 연상되죠?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연상될 겁니다. 데카르트가 얘기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근대 이성국가, 이성사회를 만드는 서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로 얘기하는 근대사회가 도로가 됩니다. 이성의 문제, 인권의 문제, 노예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시대가 오게 되는 큰 서곡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는 나는 다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양성을 얘기를 할 때마다 종종 언급을 하는, 저한테 인상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시오노 나나미,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책 후반 부분에 가게 되면 시오노 나나미가 던진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지역 지식으로 보면 아테네보다 훨씬 못하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로마 신화는 그리스의 다 복제판입니다. 이름 좀 다르고 그림 좀 다른 거지 거의 복제판입니다. 지식으로는 아테네보다 못하고, 전투력에서는 스파르타인보다 견줄 수가 없고, 전투력에 관해서는 스파르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체력으로는, 가끔 영화에도 봅니다만, 체력으로는 구제는 켈틴보다 못하고, 켈틴보다 훨씬 떨어지고, 경제력으로는 장사진 거요, 카르타고인보다 훨씬 부족한 로마가, 다시 말해서 국가가 되려면은, 제국이 되려면은 싸움을 잘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장사를 잘하든지 아니면 체력이 좋든지 머리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 국가에 비해서 로마는 다 떨어진다는다. 이런 로마가 유럽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이른바 천년 제국을, 조만한 로마를부터 크게 만들어서 영국까지 가고 북아프리카의 튀니즈, 저기 알제리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더 가갖고 중동으로 가는 이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 동력이 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오노 나나미는 매우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인이 끌어안는 타민족, 타문화, 타언어에 대한 로마인의 유연성과 개방성, 관용의 미덕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정복민에게도 시민권을 주고요. 사실 노예한테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로마인과 같이 동화된다 그런다면은 호민관에도 임명된 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호민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제국이 되기 위한 큰 밑바탕은 다른 데에 대한 유연성, 지금 얘기하는 다양성의 가치, 나는 다르다, 고로 존재한다, 이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한국, 세계 한국 교육도 이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대회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저도 이 기조 강연의 부탁을 받았을 때 흔쾌하게 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가치가 융합의 가치이고 다양성의 가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조 강연을 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치를 소면해서 어떤 사명들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이런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와의 소통은 세계 한국어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사회 그동안 오랫동안 단일민족, 단일국가, 단일역사 이 부분을 괜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그렇게도 그랬던 건가를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고요. 제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여기서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서양 문명이 들어왔을 때 특히 미국의 문화 아니면 유럽의 문화를 보고 우리는 이게 문화 종속이다, 문화 제국주의다라고 굉장히 제 스스로 비판하고 거부하고 저항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로부터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서양에서 만드는 모든 음원이나 그런 장르들이 한국사에 들어와서 다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K-POP이 만들어지고 K-드라마가 만들어지고 K-영화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K-디마크라시를 만들어도 이런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한테 녹아내려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문화 종속, 문화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비판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다 녹아내려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 이제는 우리가 세계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소통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 한국어 교육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류의 중심에 세계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앞서 나와서 한글을 한국의 이미지로 찍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한글이 아니면 한국어 교육이 한글 교육이 밑바탕에 깔려있음도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 깊이 새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담당한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이 글로벌 시민의 주역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글로벌 시티즌 아니면은 글로벌 네이버후드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학당장님이나 아니면은 일선 교사들 또 행정 담당하시는 문화원에 계신 분들 세계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필요한 글로벌 시티즌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모두의 제 기조 강연의 제목은 한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였습니다. 한국사의 새로운 지평은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한국 문화의 아이콘인 한류를 배경으로 글로벌 시민,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브릿지가 되시는 거고요. 한류의 아이콘인 한국 문화의 아이콘인 이 시대의 아이콘인 한류를 전파하는 수호자가 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글로벌 시리즌, 글로벌 네이버후드, 글로벌 탤런트를 만드는 가장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혹 저하고 소통이 필요하시면 저기서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꼭 주시면은 단순한 학자나 아니면 세계한류학회를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을 만드는 여러분의 역할자와 꼭 교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수고, 노고, 열정에 깊은 관심을 깊은 관심과 또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조그맣게 준비한 기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드려서 고맙습니다.